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새롭게 2월, 아, 11월 시작하는 첫째 날, 그리고 첫 번째,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59% 하락, 나스닥 2.45% 하락, 반도체 지수도 1.64% 하락입니다. 자, 독일은 0.36% 하락인데요. 전전일,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왔던 부분 그대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 면면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다시피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들 보여줍니다. 자, 애플, 아마존.com,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 낙폭 크고요. 알파벳은 3.8% 상승, AMD, 엔비디아, 그리고 니콜란 7.48% 하락, 모더나도 5%대 하락, 준비디어도 5%대 하락. 자, 그에 비해서 은행, 내수주들은 비교적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시 재개장됐는데요. 추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66% 하락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46% 하락입니다. 자, 유가가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 유럽에서 전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대 하락입니다. 34달러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썸머 타임 해제로 인해서 이제 1시간 더 늦춰진 시간으로 해외시장 개장되는데요. 미국 시장은 11시 반부터 6시까지, 그리고 1시간 쉬고 난 이후에 8시부터 해외시장은요, 다우존스 내지 나스닥 선물 개장되는데요. 지금 현재 출발상황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워낙 강세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유로,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달러 약세 부분 약간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겠죠. 주요 미국의 종목들이 실적 양호하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 내일입니다. 이제 불확실성 여전히 있고요. 우편으로 투표한 부분이 내일 이후로 13일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대선을 이긴다면 뭐 큰 문제가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든지 하면 불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그리고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프랑스, 독일, 특히 유로존에서 큰 폭의 코로나 확산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경 봉쇄한다든지 봉쇄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팬데믹 상황이 다시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투심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잠깐 주요 이슈 점검해 보자면요. 당정청이 모여서 대주주 요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는데요. 정부는 5억 정도로 좀 상향해서 하면 안 될까? 자,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한 2년 정도 더 유예하자, 이러한 부분들,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고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분, 이거 조금 완화하자. 공시지가로 지금 6억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부분 9억으로 좀 늘리자, 이런 부분들 과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좀 억누르고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식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주주 요건,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숨통을 틔워준다면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에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석이 써니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요, 코스피 전저점 인근까지 크게 밀렸고요. 자, 이제 240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 다시 추가로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동시효과가 플러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9% 상승, 코스닥은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요, 미국이 하락한 부분만큼 우리가 먼저 선반영됐다 이겁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 하락하는 폭을 보면서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정도 빠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급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자, 이틀 동안 보시면요, 외국인은 1조 5천억 팔았고요. 기간은 4거래일 정도 보면 1조 한 2, 3천억 팔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 받았다? 여기 보시면 2조 이상 지금 개인이 받았거든요. 자, 아무리 풍부한 유동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1조를 했다 한들 지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는 갈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관의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만 시장은 반등하는 것이지, 그것은 거의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고 위험천만인데 어떠한 생각으로 사들어가는지 참 의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별로 잘하는 거 아니다. 일단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된다면 시장 상황 여러분들도 다 지켜보셨다시피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 과연 그 하락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잘 잡고 매수해서 조정받는 그런 순간까지 잘 과연 대응을 할수 있을까?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양호하게 출발을 해서 그렇습니까만, 현재 비교적 동시효과 상황 종목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가 전일 큰 폭의 상승도 있었고요. 배터리 부분에서는 삼성 SDI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수주 소식 들어오면서 상당히 전일 큰 폭의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추가 상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시장 약세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장은 받쳐주려 하기보다는요, 두달 이내에 두달 동안의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니까요, 일부러 상속세 더 내겠다고 강하게 띄우지는 않지 않을까,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당분간 약세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기관의 4거래일 동안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텔의 사업 부분,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 자금 조달 문제 불거지면서 상당히 최근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개별 종목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 빠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더 생각하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미국의 여러 제약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치료제 부분에서 임상 중단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를 좀 받았습니다만,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만, 20일에 저항해서 그냥 그대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약세 흐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용식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 전략은 그렇습니다. FOMC 회의도 5일, 6일 예정돼 있고, 일단 대선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겠다. 일단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들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힘들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변화를 한번 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더존비전. 자, 현대모비스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기, 셀트리온. 포트폴리오는 대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라홀딩스, 성창오토텍. 자, 현대제철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롯데하이마트 약간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말에 이마트를 갔는데요. 쓱데이라 해서요, 신세계 관련 회사들이 지금 같이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지금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내수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사람들이 터져 나가요. 신세계 아울렛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터져 나갑니다. 이마트, 줄이 30m. 그죠? 결제하는데. 왜냐면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만, 쓱데이는 끝났습니다. 라면, 두 봉지 사면요, 그 5개 들은 거 있죠? 한 봉지 더 줍니다. 5개짜리. 그리고 뭐 스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웬만하면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쓸어 담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페스타, 셀 페스타 진행 중인데, 조금 좋은 결과로 내수 진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양대 시장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개인은 선물 하방 때리죠. 그럴 줄 알았어요. 미국이 박살나고 있고 뭐 하니까 하방으로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장 초반에 그렇게 해주면 땡큐. 일단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요일날 미리 선반영 좀 됐다. 낙폭 크게 빠지면서 과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상승적으로 이어나갈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추가 하락하지 않고 이 정도는 조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야, 더 이상은 빠지지 마. 뭐 조금 빠지고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 충분히 먼저 많이 빠졌어.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플러스 전환이 나온다든지 해야만 우리나라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한쪽씩은 잡아주고 있어요. 코스피 외국인 113억 매도, 기관은 349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이 68억 매수, 기관이 48억 매도 중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575개 약으로 지금 매수 중입니다. 일단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군들 새롭게 약간 편출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관심 가져보십시오. 종목 돌려보면서 추세 살아있고 수급이 그래도 괜찮은 것만 추려놨으니까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흐름이고요. 자동차 양호. 자, 금융주가 최근에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음식료 쪽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가 반등.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 소식 있다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하고요. 자, 바이오도 비교적 양호. 자, 코리아 셀 페스타. 수혜될 수 있는 내수 관련주들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휠라홀딩스도 2.2%대 강하게 상승, 언택트도 양호, 네이버 카카오 약간 강보 앞정도. 자, 핀테크 중에서는 NH 한국사이버결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5G 완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뉴딜 등 비교적 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위를 나타내는 섹터는 자동차 부품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래도 우리 팀원들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니까 좋네요. 사실 주말간에 여러가지 생각도 들고요. 방송 4년차인데요. 역대급 최저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더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수주 쪽에 관심 좀 가져보시라. 필라가 미국 법인 실적도 괜찮고, 필라가 괜찮아요. 시장에 제가 쇼핑을 좀 자주 다닌 편이거든요. 취미가 쇼핑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바람도 쐴겸 이렇게 또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가봐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다녀보면요, 필라라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발 같은 경우 있죠? 가격이, 가성비가 참 괜찮아요. 나이키, 뭐 이런 브랜드들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휠라가 신발도 적당한 가격대에서 많이 지금 시장을 치고 올라오는 걸볼수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휠라 걸 많이 신고 있거든요. 가성비가 괜찮아. 신발이 거기에서 거기였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뭐 나이키는 뭐 신발 발 뒤꿈치가 충격이 뭐 제로랍니까? 그죠? 다 브랜드 값을 좀 한다 생각하는데요. 물론 오래된 브랜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휠라가 치고 오는 게 느껴집니다. 휠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현대제철 21권에서 매수 일단 양호하게 진행 중이고요. 자, 롯데하이마트도 추세 돌려낸 상황에서 시장 안 좋아서 같이 밀린 거니까 뭐 적당히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창오토텍이도 수소차는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또 들어오면 별 무리 없다 싶어. 힐라홀딩스 갑니다. 3%대 상승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쉽게 안 던집니다. 그냥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이건 손절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난 이후에 그냥 이틀 동안 크게 밀렸는데요. 무슨 이게
유행도 아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밀리는 게 무슨 패턴처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시장 또 밀려요. 너무나 당연한 위치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왜 한숨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반등 나와서 좋다 그랬는데 그냥 밀립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냥 원래 내가 갈길 가겠어거든요. 미국 선물이 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지 마세요. 주식 사지 마세요. 코스닥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와, 크게 밀려요. 주식 사면 안 돼요. 저5% 샀어요, 저거. 5% 샀고 추가할까 했는데 추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추가는 무슨 추가 하면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려고 마음먹 시장만 돌아서면 하겠다 했는데 시장 안 돌아서니까 안 해요. 근데 여기 봐요. 이게 얼마입니까? 4일 동안 2조 넘게 사들었어. 2조 5천억 가까이 사들었어요. 이거 수익 나게 얘들이 기관의 우인이 아이고 수익 나세요. 2조 5천억 하면서 올려줄 것 같아요. 아이고.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와. 가지고 있는 거 던지고 도망가도 시원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던지고 도망가도 시원찮다고요. 근데 막 싸들어옵니다. 막 싸들어와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쉽게 돈 벌게 안 해줍니다. 누가? 기관 외국인이 여러분들 돈 쉽게 벌게 안 해준다고요. 그나마 현대제철하고 힐라홀딩스는 잘 가네, 일단. 성창오토텍이도 풀어쓰네. 현대모비스, 더존비존 다 풀어쓰네. 하이닉스 풀어쓰고 삼성전기 풀어쓰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까지 코스피는 풀어쓰거든요. 하이마트도 뭐0.3% 빠지면 별 무리 없어요. 코스닥 어디 조심해야 된다? 기존에 많이 오른 섹터 조심해야 돼요. 그린 뉴딜, 반도체 소부장, 5G, 휴대폰 부품. 좀 오른다고 7%막 오르고 하는데 따라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박살 납니다.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특히 코스닥 조심해야 됩니다. 안 빠지면 7%, 10% 그냥 빠져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 금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 좋아질 때까지, 조금 안정 찾을 때까지 관망하십시오. 내가 끝내주는 트레이더다. 사고 팔고 끝내주게 한다. 라는 사람은 어떨지 진짜 몰라도, 야, 나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아. 하시면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반등할 때 7%씩 막 올라가니까 좋죠? 빠질 때 생각하십시오. 빠질 때. 7%, 10% 폭락 나오면서 그냥 빠져요, 잘못하면. 잘 대응해야 됩니다. 많이 먹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적게 깨지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사지 말았는데, 뭐 자꾸 올라가. 아이고, 나 웃겨. 현대제철 2.4%. 그래도 모양들이 괜찮은 권역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나마 잘 버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하락추세 박살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우상향 어느 정도 다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여전히 안 좋게 봅니다. 별의별 뉴스 다 놔둬. 24만 2천원이에요. 닥터케이 최근에 매도 포인트는 27만 5천원입니다. 3만원 빠졌어요. 3만원. 10%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매도 딱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퍼펙트. 아직도 중장기라고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편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할 이야기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 잘 들었으면 셀트리온 30만원대만 던졌어도 6만원 세이브입니다. 20% 세이브예요. 몇 억씩 갖고 있죠? 몇천만원 안 까지는 겁니다. 마음고생 덜하고. 틀렸습니까?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야, 뭐 5%짜리 너무 그래.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 부분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셔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거 자신 있어요. 깨질 때 적게 깨지고, 먹을 때 혼자 한 것보다 더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양호합니다. 일단 양호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자꾸 아쉽다는 게 시장이 반등 한번 나오고요. 한번더빵 치고 가야 저 포트폴리오들이 확 돌아서면서 적당히 챙길 거 챙기면서 축소도 시키고 조절을 할수 있는데 그게 연속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못한 게참참 아쉽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바라기로 강하게 반등 좀 나오고요. 미국 선물이 반등해야 되겠죠. 오늘
오늘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안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미국 대선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로는 강하게 반등 나오고요. 내일 미국 대선에서 좋은 뭐 우리나라한테 좋은 쪽으로 그게 뭐 어떤 게 좋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 우리도 같이 할 거니까요. 이번 주는 초반에는 관망할 겁니다. 가능한 한 관망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SDI가 전일 강하게 올라간 거 그대로 다 봤나 봅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도전 비즈원 10만원대에서 반등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그나마 121선 인근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꾸준하게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롯데하이마트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아요. 자, 휠라 홀딩스 4.4%대 강하게 상승. 이거 양호합니다. 외국계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매수 포인트 퍼펙트. 일단 양호 3.4%대 강한 상승. 이 정도면 포트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박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손실 구간에 있는 거 있습니다만 박살난 거 한 개도 없어요. 현대제철 안상도 잘한 겁니다. 저도 추가할 수도 있다 이야기했는데 시장 안 좋아서 안 산다 그랬죠. 추가 안 한 겁니다. 5% 갖고 있는데 그죠? 자, 그건 원칙 지킨 거니까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죠?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KS님 손실 구간에 있는 것 좀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현대제철 플러스고요. 휠라 홀딩스 이제 플러스 전환 직전이고요. 아, 플러스네. 휠라 롯데아이마트 약간 손실입니다. 예, 올라가면 되고요. 자, 성창 도전비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이 정도 뭐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시장 반등합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반등하고 기관도 712억으로 코스피 매수 들어옵니다. 양호. 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일단 이러면 돼요. 계속 강하게 사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선물 보실 때 여기 저점 있죠. 저점 여기 안 깨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저점 대략 한 1% 미만으로 흔들림 나오면 그냥 적당히 간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먼저 선반영 됐다 그랬습니다. 요 레기 굿모닝.
헬라 홀딩스도 괜찮죠? 이거 여기 저기 상단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필라 해볼만 합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창 오토텍이도 2% 상승하네요. 자, 내일 모레 정도 조금만 더 강하게 가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낼 거 적당히 수익 내고 나머지 종목들 적당히 추가 매수해서 단가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이야, 아, 랩 한번 하고 싶어 진짜. 크리스탈 래퍼 닥터 K야. Let's get it. 시장 참 역같네. 우리나라 언제 독립하냐. 미국 빠지면 빠져, 중국 빠지면 빠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역같아. 예야. 코로나 이슈 언제까지 갈 텐가. 우리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 좀 나는 거 보고 싶다. Yeah. I'm Freestyle Rapper Dr. K야. 요즘 조회수 20조회 30조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말간에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필요해요. 열심히 할게요. I love you.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분위기도 우중충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만 놓으면 랩이 하고 싶어져요.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좀 풀리시나요? 오늘은 뭐 우중충할 필요 없다. 예야, 올라가고 있네, 그죠? 화이팅, 치얼업. 예야. 자, 우리 권통령님 여러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권통령님 투자에 도움 되라고 셀트리온 의견 그렇게 직설적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힘들 때는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죠? 지금은 좀 아니겠습니다만 OECD 안에서도 엄청난 레벨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좌든 우든 그러한 세력들만 조금 정신을 차리면요, 훨씬 더 우리나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랩을 하고, 그죠?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닥터K가 방송 시간 줄인다 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제법 흔들리다가 미국 선물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는 것은요, 먼저 금요일날 큰 폭의 미국 시장 하락폭만큼 선물로 미리 보고 있으면서 반영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현재 수급 나쁘지 않게 들어오면서 반등시 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군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거의 빨간불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특별하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도 없고 특별하게 빠지는 섹터도 없습니다. 골고루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행이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하네요. 비덴트가 11% 올라가고 있고요. 핀테크 쪽이 비교적 강세. 자, 나머지는 그만그만하다. 자, 삼성전자 며칠 하락했는데요. 반등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약보합 수준 정도로 있으니까요. 시장이 반등 나온다면 이런 종목군들,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견 참고로 매수했다면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강하게 추가 상승 나오는 상황이네요. 자, 월요일이고 한주 시작 그리고 한 달 시작하는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